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기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기는 조금씩 자라면 말귀도 알아듣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어가는데 반려동물은 그런 식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돌봐줘야 하죠. 특히 고양이 키우는 분들을 일컬어 집사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고 계신가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 도도와 쭈아는 이진 작가의 작품으로서 2018년 문학들 가을호에 실린 단편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쓴 이진 작가는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대학에선 생물학을 전공해서 보건지 공무원을 하다가 소설가가 되는 어린 시절의 꿈을 쫓아 대학원에 가서는 문예창작학과를 거쳐 국어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교수직을 내려놓고 본래 자신의 꿈이었던 소설가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 개의 소설집이 있는데 꽁지를 위한 방법서설,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가 있고 장편소설로는 허난설헌과 허균남매를 다룬 하늘꽃 한 송이, 너는, 그리고 허균, 불의 향기, 이렇게 두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도도와 쭈아는 반려동물과의 미스터리한 일상의 모습을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채운 작품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흥미롭고 즐겁게 감상하시기에 충분히 재미있는 소재의 소설입니다.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이진 작가의 단편소설 도도와 쭈아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도와 쭈아, 이진, 만남. 내가 그 애를 처음 만난 건 퇴근길의 골목 어귀에서였다. 7월 하순의 오후 5시는 환하고 뜨겁고 끈적였다. 유리문 밖에서 매서운 눈초리를 부라리던 폭염이 내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추적 중이던 범죄 용의자를 마침내 찾아내기라도 한 듯 속도를 내어 도망쳐야 했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줄줄 땀이 흘렀다. 후루룩 희끗한 무엇인가가 햇살을 등진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쓱 지나갔다. 우와! 꼬맹이들 서넛이 탄성을 지르며 그 하얀 그림자를 쫓았다. 치맛자락이 출렁였다. 아주 잠깐 시원했다. 일로 와. 소시지 사왔어. 꼬맹이 하나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꼬여냈다. 재활용품과 쓰레기 봉투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건너편 공터에선 온 동네 파리들이 모여들어 여름 오후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정말 맛있는 거야. 가방에서 소시지를 꺼낸 아이가 비닐 껍질을 벗기고는 한쪽 끝을 손에 쥔 채 흔들었다. 하얀 햇살이 소시지 위에서 통통 튀었다. 제발! 꼬맹이의 애원이 간절하게 울려 퍼졌다. 눈앞에서 새하얀 게 아른거렸다. 안개 가루를 끌어모아 몽글몽글 반죽을 만들면 그런 빛을 띌까? 히야! 아이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나는 허리를 반쯤 수그렸다. 그리고 발소리를 내지 않으며 살금살금 그것을 포위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살포시 솟은 한 쌍의 쫑긋한 하양, 반짝이는 흑요석 두 개를 동그랗게 둘러싼 하양, 숨 죽인 채 지켜보는 네 개로 밀려드는 하양,
흰 고양이였다. 녀석은 꼬맹이를 향해, 보다 정확히는 소시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눈치 따위 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품위 있게 음식에의 욕망 따윈 없으며 단지 호기심에 불과하다는 듯 서두르지도 코를 벌름거리지도 않으면서 도도하게. 고양이가 소시지를 덥석 물었다. 와! 아이들이 녀석을 애워쌌다.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어. 내가 키울래. 아이들 사이에서 때 아닌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제일 먼저 녀석을 찾아냈다며 최초 발견자로서의 점유권을 주장하는 아이. 녀석의 털을 쓰다듬어 본 사람은 자기뿐이라며 신체 접촉자로서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아이. 그리고 음식물 구입을 전적으로 담당했다며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양육권을 주장하는 아이. 그런데 고양이가 사라졌다.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사이 소시지를 물고서 눈 깜짝할 사이에 소시지를 사온 꼬맹이가 으앙 울음을 터뜨렸다. 또 놓쳤어. 니들 때문이야. 우리가 뭘. 니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놀라 달아났잖아. 난 하는 수 없이 꼬맹이를 달래야 했다. 개나 고양이는 원래 그래. 남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뭘 먹지 않는데. 맛있는 것일수록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먹는데. 꼬맹이가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아이들의 눈망울이 일제히 네 개로 향했다. 조금 민망했다. 내일은 내가 소시지를 사올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지? 갑작스레 맞닥뜨린 흰 고양이 한 마리가 뭐라고 생판 처음 보는 아이들과 느닷없는 약속인가. 아냐, 아냐. 난 서둘러 내 말을 번복하려 했다. 진짜요? 이 언니가 소시지를 사온대. 아이들의 들뜬 눈초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내리눌렀다.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아이들은 멋대로 시간 약속을 하더니만 휑 몰려들 가버렸다. 그래, 솔직해지자. 난 조금 전의 하얀 고양이에게 단단히 매료되고 말았다.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깟 소세지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어린애들한테 꺼낸 말을 뒤로 물린담. 다행히도 이번 주는 오프닝 담당이라 4시면 일과가 끝난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사이 녀석은 소시지를 물고서 눈 깜짝할 새 사라지고 말았다. 한아이가 제안했다. 캔 어때? 그건 덥석 물고서 가져갈 수 없잖아.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네 개로 쏠렸다. 영악한 꼬맹이들 같으니. 알았어. 언니가 준비할게. 닭가슴살이 든 깡통을 따서 그릇에 부어놓고 녀석을 기다렸다. 녀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금세 나타났다. 나흘째 같은 시각에 곡물을 바치러 오는 무리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여왕님처럼 도도하고 우아한 자태로. 히야! 며칠째 반복되는 똑같은 감탄사에도 녀석은 이골이 난 듯 아주 무관심하고 여유만만했다. 하지만 그릇 앞에 도달하자 소시지 띠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당황스러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코를 킁킁거리고 혀를 내밀어 끝부분만 살짝 핥아보고 그릇 주위를 뱅글뱅글 맴도는 등. 이걸 어떻게 통째로 물고 가지? 궁리하는 게 분명했다. 걱정 말고 그냥 먹어. 우린 절대로 빼앗아 먹지 않아. 아이들이 한마디씩 충고를 던졌다. 하지만 녀석은 그릇을 빤히 들여다보기만 했다. 그때 한 아이가 고양이를 덥석 들어올렸다. 잡았다! 오늘 작전 성공! 꼬맹이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자기도 한번 안아보자며 난리법석을 피웠다. 처음 녀석을 아는 아이가 자기가 키울 거라며 내놓지 않으려 했다. 그런 게 어딨어? 아이들은 입을 삐죽이며 또다시 입양 자격 논란으로 돌입하였다. 얘들아, 이러지 말고
일단 자기들 집에 가서 물어보고 정하기로 하자. 아이들의 논쟁을 바라보는 동안 나 역시 녀석에 대한 욕심이 커졌다. 고양이에 대한 아이들의 욕망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어린애들 특유의 변덕일 것이다. 저렇게 특별한 고양이를 꼬맹이들의 변덕에다 맡겨둘 순 없다. 방문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너희들이 허락을 못 받으면 언니가 데려갈게. 내게 승산이 있지 않나 싶었다. 시간제 일자리를 얻어 근근히 살아가는 집이 대부분인 동네에서 고양이 키우는 일에 선뜻 동의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제안을 하고 보니 흰 고양이가 더욱 탐이 났다. 친구들이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질투심인지 부러움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런 날이면 이구아나나 도마뱀 같은 이색적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내 가슴을 뛰게 했다. 어머, 얘, 말도 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니? 매월 지출 내역의 반이 강아지 밑으로 들어간다며 미니 한숨을 쉬어 보이지 않았더라면 진즉에 유기견이라도 입양을 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1년 내내 세일 중인 화장품 매장의 계약직 직원이라는 자각은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훨씬 독립적이라니 비용 지출도 더 적겠지. 강아지한테 앙증맞은 옷을 입힌 사람은 봤어도 고양이한테 그런 치장을 시킨 사람은 못본것 같아. 애견 미용실은 봤어도 애묘 미용실은 못 보지 않았어? 요 며칠 사이 내 수입으로 과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울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계산기를 때려왔다. 사료 이외에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없다는 결론이 났고, 그런 만큼 우아하기 짝없는 이 녀석을 어떻게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졌다. 언니 말이 맞아. 집에 가서 먼저 물어봐야 돼. 고양이는 나와 아이들이 버리는 소란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 개의 시선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했다. 약간 불안한 빛으로 잔뜩 몸을 옹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냐옹. 녀석은 제가 누비고 다니던 쓰레기장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라도 하듯 작은 소리로 울었다. 기묘한 가정 방문이 시작되었다.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정장 차림의 직장인 아가씨와 흰 고양이가 한 패를 이루어 이 집, 저 집, 대문 앞을 서성이고 또 들락거리는 치아라, 재수 없구로 괭이가 울어싸면 되는 일이 없다 안카나. 첫 번째 아이의 집에선 고양이를 귀신이나 유령 대하듯 하였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뚝뚝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두 번째 아이에게 고양이를 건넸다. 그럼 그렇지. 경쟁자 1 탈락. 난 쾌재를 불렀다. 고양이는 공짜로 키우는 줄 아나? 우리 묵을 것도 없다, 이 가시나야. 두 번째 아이의 할머니는 가정 경제를 들먹이는 것으로 아이의 바람을 무산시켰다. 경쟁자 2 탈락. 조그만 게뭔 오지랖은? 그거 키우려면 손이 얼마나 가는 줄 아니? 네가 밥 먹이고 똥 치우고 청소하고 다 할래? 세 번째 아이의 집에선 고양이가 아이에게 부과할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셀 것이라는 협박으로 입양을 거절하였다. 경쟁자 3 탈락. 고지가 멀지 않다. 하마터면 휘파람을 불 뻔하였다. 이제 한 집만 남았다. 한 아이의 눈물 콧물에 젖은 흰 고양이가 다음번 아이에게로 건네지는 기묘한 릴레이도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난 최종적인 승리를 예상하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참았다. 네 번째 아이는 자기 집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렸다. 형아한테 맨날 얻어 터질지도 몰라. 얻어 터질 대상이 자신인지 고양인지 알순 없으나 아이의 얼굴엔 짙은 그늘이 내렸다. 경쟁자 4 자진 탈락. 마침내 나는 이상한 릴레이의 최종 주자가 되었다.
니아옹. 녀석이 무심한 낯빛으로 긴 하품을 뱉었다. 언니도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른들이 야단치면 어떡해요? 여러 개의 촉촉한 눈망울들이 내게 물었다. 어쩌면 그러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어차피 자기가 못 데려갈 처지이므로 지금까지처럼 모두의 공동 소유로 이 골목의 길고양이로 남겨두자는 그런 제안을 담은 눈빛들이었다. 언니는 어른이니까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아, 아이들은 고양이를 위해 정말 잘 되었다는 안도감에다 앞으로는 그 녀석을 아무 때나 볼 수 없게 되리란 아쉬움을 섞어 길고도 긴 한숨들을 내쉬었다. 한 번씩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고양이니까요. 고양이가 내 소유로 확정된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듯 한아이가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그럼 당연하지. 언니가 근무 빨리 끝나는 날엔 꼭 일로 데리고 나올게. 약속. 난 네 명의 아이들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주었다. 비로소 애들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왔다. 언니랑 잘 지내. 만난 거 사다 줄게. 참, 얘 이름은 도도예요. 아이들은 아쉬운 듯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 도도. 마침내 내 소유가 된 우아하고 품위 있는 흰 고양이에게 정말로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뭔가 이상해. 큼지막한 상자 하나를 가져다 높이 5cm 정도만 남겨놓고 윗부분을 잘라낸 다음 모래를 부어주었다. 위생적이고 또 미적이라는 반려묘용 화장실을 들여놓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모래를 갈아줄 일이 생기지 않았다. 내 눈에 띄지 않는 어딘가에다 도도가 따로 나름의 화장실을 마련해 놓았는진 알 수 없으나 용변을 본 흔적이 전혀 없었다. 설마 내 화장실을 놈이 같이 쓰고 있는 건가? 스스로 물까지 내려가면서? 사료는 그악스럽게 먹어대는 게 분명했다. 하루 분량 이상의 사료를 아침마다 부어주고 나가는데 단 한 번도 남기는 법이 없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료봉지 자체가 사라지기까지 했다. 처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보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료에 입을 대지도 않았다. 그랬던 녀석이 혼자 남겨지면 그걸 다 먹고도 부족하여 자기만이 아는 어떤 공간에다 사료봉지를 통째로 물어다 놓고 아구아구 먹어대는 게 분명했다. 그런데 내 작은 원룸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나? 베란다라고 해봐야 작은 세탁기 하나에다 빨래 건조대만으로도 꽉 찼다. 그나마 세탁기 위쪽 공간은 보일러실이었다. 어디 구석진대를 찾아 숨겨놓는다 한들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다. 싱크대 안쪽이나 냉장고 뒤쪽 벽, 침대 아래와 세탁기 통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그럴 만한 공간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빈 봉투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설마 그것까지 씹어삼키나? 어쨌든 사료값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으므로 사료봉지를 아예 싱크대 윗칸에다 보관하기로 맘먹었다. 물그릇의 물이 절대로 줄지 않는 것도 의문이었다. 그리 많은 양의 사료를 먹어대면 분명 물도 엄청 마시게 될 텐데 퇴근에 돌아와 보면 아침에 부어준 그대로 한 방울도 핥은 흔적이 없었다. 화장실 변기통 물을 마시나? 그런데 언젠가부터 뚜껑을 따놓은 생수병이 가끔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됐다. 반쯤 마시고 놔둔 생수병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게 되면서야 뭔가 이상하단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럼 사료를 봉투째 훔쳐다 먹는 것처럼 물도 생수병째 어딘가로 가져가서 마신단 말인가? 도도하고 우아하고 품격있던 도도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궤벽을 가진 특이한 고양이였나? 혼자 있을 땐 탐욕스럽고 더럽고 음험한 고양이였나? 어떻게 궁금증을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CCTV를 설치해볼까? 하는 마음은 비용 문제에서 벽에 부딪혔다.
자가 설치가 좀 싸긴 했지만 상당한 기술력과 설치 도구 없인 불가능해 보였다. 쉬는 날 하루 종일 녀석의 행동을 감시해 보려 했지만 일어나면 정오가 다 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내가 기대했던 따뜻함, 다정함, 친근함 이런 것들이 도도에게선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무나 양이 집사가 되는 게 아니란다. 좀 예민하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녀석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시크한 것 같아. 먹을 걸 줄 때만 와서 물고 갈 뿐 내 옆에 절대로 오지 않아. 일부러 보듬고 쓰다듬어 주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멀뚱멀뚱 빨리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눈치야. 꽉 막힌 공간에서 종일 혼자 지내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어. 제대로 된 관계 형성의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고. 가끔 산책도 나가고 더 예뻐해줘. 장난감도 사주고 말이야. 자칭 5년차 중견 집사라는 성의의 충고는 뻔한 것이었지만 그 말대로 난 잠자리 낚싯대와 오뚜기 쥐, 캣닙 쿠션, 그리고 가슴 부분에다 끼우는 산책용 목줄까지 사들였다. 내 형편으론 엄청난 투자였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쉬는 날의 늦잠을 방해하는 반갑잖은 방문객이었다. 누구세요?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죠? 흰 고양이. 네, 무슨 문제라도?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계단 입구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아랫집 1층 여자였다. 우리 집 에어컨 바람이 도무지 차갑질 않아서 냉매 충전을 해야 하나 싶어 기사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딴 데 있대요. 실외기 날개가 손상을 입어 잘 돌아가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아가씨가 아니고 아가씨가 기르는 그 고양이요. 그 녀석이 우리 집 실외기를 무슨 도움닫기 틀쯤으로 여기는 게 확실해요. 새벽녘이나 한밤중에 뭔가가 쿵쿵거려서 잠을 설치곤 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이 집 고양이였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 집 고양이가 저기 베란다 창문에서 우리 집 실외기 위로 떨어져 내린 다음 거기서 다시 땅으로 뛰어내린다 이 말이죠. 왜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도대체 왜죠?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서 눈만 껌뻑이는 내게 여자가 길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도도가 아랫집 실외기를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 도움닫기 틀로 집과 바깥 세상과의 통로로 이용한다는 말이었다. 실외기 날개를 덮은 철망이 곧 떨어져 나갈 지경으로 덜렁거려요. 에어컨 기사님 말로는 누군가가 그 철망을 여러 번 힘주어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날개까지 손상이 됐고요. 안 봐도 뻔하죠. 뛰어내리기만 했을까요? 뛰어오르기도 했겠죠. 뭐 아주 선수던데. 2단 높이뛰기 선수. 아무리 그렇다고 여자의 말에 동의해 줄 수는 없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거가 있나요? 어제 새벽에 찍었어요.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찍었는데 오늘 기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집 실외기를 고장낸 게 바로 이 녀석이지 뭐겠어요? 보세요. 여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하얀 고양이는 분명 도도였다. 제 몸통이나 크기 차이가 별로 없는 사료봉지를 입에 물고서 원룸 앞 골목을 뛰어가는 뒷모습이 영락없었다. 그동안 없어진 사료봉지에 대한 궁금증이 순간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굳이 왜? 여자의 항의 내용보다 도도의 수상쩍은 행적에 더욱 깊은 의문이 생겨났다. 이 애가 우리 도도라는 증거가 있나요? 설령 우리 도도라 하더라도 그 집 실외기를 도움닫기 틀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여자의 항의가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닐 거라는 확신만큼이나 내 방어도 끈질겨졌다. 밀리는 순간
2-3일분 급여가 날아가고 말 것이다. 여자가 몹시 불쾌하단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좋아요. 정이 못 믿겠다면 일단은 수리비용을 내가 내기로 하죠.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잡으면 그땐 정신적 배상까지 두 배로 갚아주셔야 할 거예요. 만약 우리 도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확실해지면요? 그건 그쪽이 입증하셔야죠. 만약 그럴 경우엔 제가 두 배로 갚죠. 여자는 치밀했다. 계단을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5분도 되지 않아 에어컨 수리기사까지 대동하고서 다시 찾아왔다. 여기 서명하세요. 실외기에 생긴 문제와 그 처리 비용에 관한 쌍방의 합의라는 기나긴 제목 아래 이런저런 세부 내용을 쓴 다음 확실한 증거가 포착될 시 두 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은 종이 쪽지였다. 실외기 기사는 얼결에 여자에게 딸려온 듯 영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증인 자리에다 서명을 하였다. 실외기 기사를 증인으로까지 세운 데다 잘못 추정한 경우 자신도 두 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겠다는 데야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여자의 강경하고도 합리적인 태도에 떠밀려 마침내 서명을 하고야 말았다. 추적. 추적 첫날.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쯤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여자의 말이 거짓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선 도도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내놓아야 했다. 지난 날이야 어떻든 지금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젯밤 난 베란다의 창문 잠금 장치를 정확히 채웠다. 사람 손이 아니고선 1층 여자네 실외기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창문을 절대로 열 수 없게끔 말이다. 도도야? 도도! 아무 기척이 없다. 심드렁한 표정이긴 해도 부르면 달려나오던 녀석인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책상 밑 녀석의 집은 텅 비어있다. 베란다 쪽 창문으로 달려나갔다. 세상에나. 창문 틈이 벌어져 있다. 분명 닫고서 잠근 다음 수도 없이 확인을 하고 또 했는데 아무리 영리한 고양이라도 창문 잠금 장치를 풀 수가 있나? 사료봉지를 숨겨놓은 싱크대 윗칸도 열어보았다. 없다. 녀석의 사료 그릇에다 두세 번 부어주고 남은 거의 새 봉지였다. 고양이가 추리를 할 줄도 아나? 게다가 싱크대 아래 칸의 상판에 올라 앞발을 내밀어 윗칸에 닫힌 문을 열 수도 있나? 실내복 차림인 것도 잊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골목길은 어둑신하고 또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은 짙푸른 여명에 밀려나지 않으려 더욱 흰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여자의 사진 속에서 녀석이 향하고 있던 방향은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터 쪽이었다. 난 일단 그쪽을 향해 달렸다. 순간 뭔가가, 희끄무레한 뭔가가 내 곁을 재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거의 빛의 속도로. 도도? 난 아주 작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하지만 골목길은 휑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나? 멀리서 술에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원에 틀림없다. 난 몽유병 환자처럼 허청거리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도도! 냐옹! 녀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초롬한 표정으로 날 맞았다. 나도 모르게 녀석을 끌어안았다. 차갑다. 체온을 가진 동물답지 않게. 딱딱하다. 부드러운 털로 입혀진 몸뚱어리답지 않게. 왜 이리 새삼스럽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녀석이 재빨리 몸을 빼내 달아났다. 그동안 머릿속을 배회하던 질문거리 하나가 선명해졌다. 도도, 넌 도대체 누구냐? 추적 둘째 날. 새벽 3시 30분. 도도는 제 집에 잠들어 있다. 자는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살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 집 밖으로 나왔다. 공터 쓰레기장 뒤쪽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 집 창이 반쯤 가려 보였다. 새벽 4시. 아랫집 실외기 위로 뭔가가 훌쩍 내려앉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땅으로 뛰어내렸다. 몽글몽글한 하얀 고양이. 도도다. 숨을 죽이고 녀석을 기다렸다. 입엔 생수통이 하나 물려있다. 녀석이 잽싸게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도 발소리를 죽이고 녀석을 뒤쫓았다. 마을 뒤편의 재활용품 집화장을 지나 머리 위로 4차선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굴다리를 지난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보도 위엔 풀들이 무성하다. 녀석은 들뜨고 깨진 보도블록 사이로 잘도 뛰어갔다. 녀석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몇 그루 크다만 나무들 사이로 녹슨 회전근에가 가끔 삑삑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잊힌 조그만 동네 공원 앞에서 녀석을 놓쳤다. 새벽 4시 20분. 저 멀리 풀숲에서 뭔가 일렁였다. 푸르륵, 푸르륵.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려왔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다가갔다. 큰 도로가 나기 전엔 동네의 표지성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지는 제법 큼지막한 선돌 근처 풀숲이다. 어미인 듯한 누런 바탕에 까만 줄무늬가 그어진 호피 고양이 한 마리와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다. 두 마리는 어미와 똑같은 털을 가졌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귀와 꼬리에 까만 점을 가진 흰 고양이다. 헛! 그들 사이에 납작 엎드린 도도가 있다. 그런데 도도는 내가 아는 그 도도가 아니다. 양쪽 가슴을 마치 새의 날개처럼 펼쳐놓았는데 오목한 게 마치 무슨 그릇처럼도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한쪽 날개엔 사료가, 그리고 한쪽 날개엔 물이 들어있다. 오도독 오도독 사료 씹는 소리가 났다. 후룹후룹 혀로 물을 핥아먹는 소리도 났다. 세상에나. 벌어진 입을 담을 수 없었다. 그들 주변에 사료 봉지며 빈 깡통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소시지나 가다랑이 포 등을 쌌음에 분명한 비닐 껍질들에다 없는 돈을 아껴가며 사들인 고양이 장난감들까지. 새벽 4시 30분. 충분히 배부르다는 듯 어미와 새끼 고양이들이 젖은 입술을 훔치며 도도에게서 떨어졌다. 도도가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어미 고양이의 몸을 구석구석 핥아주기 시작했다. 볼을, 턱을, 등을, 그리고 엉덩이를 정성스럽게도 핥는다. 어미 고양이의 얼굴에 행복감이 번졌다. 어미 고양이 역시 답례라도 하듯 도도에게 가벼운 머리 박치기를 하고 볼을 비벼댔다. 새벽 5시. 도도가 일어섰다. 시간 맞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처럼 뭐라 소리를 냈다. 지금껏 들었던 어떤 소리와도 다르다. 쭈아옹. 쭈앙? 새벽 5시 20분. 도도가 아랫집 실외기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도움 닫기를 하여 우리 집 열린 창틈으로 쏙 들어갔다. 발뺌할 생각 말아요. 직접 봤죠? 대뜸 눈앞에 나타난 건 아랫집 여자였다. 여자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들고 나는 걸 다 찍었어요. 한 시간 넘게 잠복한 보람이 있군요. 난 여자의 전의에 대항하지 않기로 했다. 조금 전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얼떨떨하기만 했다. 어쩌면 고양이가 저럴 수 있죠? 무섭네요. 소름이 끼쳐요. 계속 키워야 할지 쫓아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도도의 지나친 장난기에 내가 좌절한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여자가 날 위로해 주었다. 수리비만 주세요. 그땐 짜증이 나서 그랬던 거니깐. 녀석은 시침 뚝 떼고서 제 집에 들어앉아 있다.
사료 그릇은 텅 비어 있다. 나는 다짜고짜 녀석을 들어 옆구리를 훑었다. 어디에도 봉제선 같은 건 없다. 날개처럼 여러 젖힐 접힌 가슴선 같은 건 도무지 없다. 다만 몸통이 좀 딱딱하다는 것 말고는. 그야, 늘 그랬으니까. 도대체 내가 본 건 뭐지? 잠결에 환상을 보았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려 애쓴 끝에 난 도도를 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도도가 가족을 거느린 아비 고향일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안해. 너한테 그런 사정이 있는 걸 몰랐어. 난 도도가 보인 그동안의 이상 행동에 관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떠돌이 길고양인 줄 알고 선심쓰듯 데려왔는데 내 나름으론 성심껏 준비한 사료며 간식이며 장난감들을 별로 탐탁해하지도 않고 틈만 나면 어딘가로 빼돌리는 게 괘씸해서 가끔은 밉기도 했는데. 창문으로 들락거리려고 애쓰지 마. 내가 가끔 여기로 밥을 가져다 줄게. 도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녀석을 풀어주고 나니 한결 기분이 나았다. 거기다 두고 돌아서 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도무지 처음. 희한한 문자가 왔다. 비슷한 내용의 메일도 왔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험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정의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 우는 모월 모시 모 장소에서 사례품을 지급할 테니 꼭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발신자는 도무지 처음 들어보는 DBM 그룹의 CCR 프로젝트 담당자였다. 보이시 피싱은 들어봤어도 라이팅 피싱은 처음이다. 미친놈들.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난 바로 문자를 지워버렸다. 메일도. 아마 전화도 왔지 싶다. 하지만 난 수상한 발신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커다란 상자 하나가 택배로 와 있다. 수신인의 이름이 정확히 내 이름과 일치했다. 뭘 시킨 기억이 없는데? 일단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DBN 그룹의 CCR 프로젝트 담당자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다. 참 끈질긴 사람들이군. 내게 돈을 청구한 것도 아니니 한번 열어놔 볼까? 견물생심은 호기심에 옷을 입고 날 부추겼다. 택배 박스 안에는 투명 비닐 상자가 하나 들어있고 거기에는 흰 털을 가진 동물 인형이 담겨있다. 유리 테이프를 뜯었다. 어머나? 도도였다. 내가 그 풀숲에다 놓아준 도도.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불러봐도 만져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설마 죽어있는 건가? 손이 벌벌 떨렸다. 이런 끔찍한 짓을 도대체 누가? 도도를 놓아준 것에 누군가가 앙심이라도 품었단 말인가? 휴대전화를 들고서 무작정 112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어쩌구 저쩌구.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번호나 누른 게 틀림없다. 합리적인 생각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설마 도도를 닮은 인형이겠지? 그러자 비닐 상자 옆에 부착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걸 열어보았다. 저희 연구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문구는 며칠 전 지운 문자 내용과 흡사했다. 뭔가 해괴한 일에 말려든 게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사례품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 DBM 그룹의 연구팀이 개발한 최신형 고양이 돌보미 로봇 쭈아 넘버 CCR-01801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자신이 케어할 고양이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돌보는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맞닥뜨리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실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선생님께서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저희 쭈아 01801호를 입양하시는 바람에 연구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저희 CCL 프로젝트 팀이 처음 개발한 쭈아 모델의 딥러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본격적으로 시판될 쭈아 모델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사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연찮게 만난 도도가, 날 그렇게나 매료시켰던 우아한 도도가 로봇이었다고? 고양이 돌보미로 개발된 실험용 로봇이었다고? 당당하고 품위 있는 고양이, 그 속내를 알 수 없던 괴이하고 음험한 고양이, 암컷과 새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부성에 강한 고양이, 우리의 도도가?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움직이는 것만으로 자체 충전이 가능하다는, 돌볼 고양이에 관한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스스로 케어 기능을 확장해 간다는, 리셋이 되어도 고양이 돌봄에 관한 기본 노하우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쭈아 모델에 관한 자랑과 홍보로 가득한 설명서였다. 편지의 끝구절을 되풀이하여 읽었다. 부탁인지 요구인지 명령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을. 예쁜 고양이를 입양하셔서 저희 회사의 쭈아 모델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돌보미 로봇인지를 두루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을 끝까지 다 들으신 우리 가족분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외의 결론에 조금은 당혹스러우셨을 것도 같아요. 저도 처음 이 소설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서 생각지 못한 결론에 그 상상력에 그만 놀랐습니다. 저는 도도가 그냥 아주 영리하고 재주가 특별한 고양이, 아니면 천재 고양이쯤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아한 고양이가 인공지능 로봇이었다니.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이 꽤나 자극적이고 재미있죠. 이 단편소설의 저자인 이진 작가는 이 작품의 의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도와 쭈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일상이 라이프 모델로 정착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다 반려동물 전문 도우미 AI가 출연하게 될지 모른다는 미래적 상상을 결합해본 작품이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우리 삶의 감성적 부분까지도 좌우하게 될 미래상이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변모시켜갈지 사뭇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다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첨단 기술이 만난다면 작가의 상상처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이런 AI 동물이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감상하시는 동안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진 작가의 도도와 쭈아를 같이 감상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hank you.